네, 균형 잡는 인형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면 중심 잡기가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 체험을 위해서 김선자 박사님 모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이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시 26종 콘텐츠를 하나씩 2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정과학관 중앙홀 2층에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 우선 몇 개 체험해 봤는데 다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1탄 때 개발한 노하우가 2탄에 정말 많이 녹아 있구나. 그래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학관 안에 창작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제작한 것과 외부에서 또 만들어서 들어온 것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에로가 있죠? 이것을 여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 거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만약에 이걸 무게중심을 위로 하면은 이걸 세우려면 안 되죠. 위쪽에 있으면 이제 중심 잡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를 기준으로 무게중심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두고 용수철 모양의 철사를 타고 내려갈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세워봅니다. 세울 수 있겠어요?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연습 뭐 한 몇백 번 하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운 좋으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무게중심의 위치를 아래에 두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두 개를 써서 한번 이걸 세워보세요.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죠? 네. 이제 이해 갔어요. 네. 일단 조금 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자의 중심을 찾아보세요. 중심을 어림에서 맞춰보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양쪽이 우선은 같으니까 가운데도 이쪽 무게와 이쪽 무게가 같으면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무게 중심을 찾으시면 돼요.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자의 중심을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냥 정확히 이게 맞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손을 한번 써볼게요. 두 손을 양쪽에 끝에 이렇게 한 손은 여기, 한 손은 여기.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 보세요. 점점. 이렇게? 네.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게. 네. 이렇게 네. 네. 아, 네. 네.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네. 제가 뒤에 이제 표시를 해뒀거든요. 아, 그래요? 맞는지 볼까요? 거의 정확하게 찾으셨네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 없더라도 이곳에 중심을 어림으로 찾을 수 있겠죠.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막대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이게 재질이 같다고 볼 때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길이가 길수록 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여기에서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렇게 기울였을 때 여기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면 한 11cm 정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쪽까지의 거리는 13c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이 더 길이가 길죠?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또 이쪽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절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진 않는 거예요. 반대로 무게중심의 위치가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심까지 길이가 14,
대신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 그러면 이쪽이 더 길죠? 네네. 긴 쪽으로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을 때는 넘어지는 쪽으로 더 길어지니까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건데,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지는 쪽의 길이가 작아져요. 네. 작아지고 반대쪽이 더 길어지니까 다시 이쪽으로. 네. 네. 우리 혹시 실생활에 또 마지막 저희 항상 실생활에 네.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생활에 우리가 이제 응용되는 것 중에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네. 오뚜기? 맞습니다. 맞아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오뚜기가 아래쪽이 볼록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이 무거운 것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무거우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절대 안 넘어지는 겁니다. 또 시골에서 보면은 어른들이 양쪽에 이렇게 뭘 물 양동이 같은 거 지고 이렇게 가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죠. 무거운 게 아래에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에 반경이 작아지잖아요. 이쪽이 커지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계속 안 넘어지고 다시 중심을 잡는 거죠. 예전부터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 균형 잡는 인형 콘텐츠에 대해서 김선자 박사님이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